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가장 반기는 곳은 보수 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입니다. 유승민 의원 측과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유 의원 측 대신 안 전 대표 측과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이미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보수 통합을 신년 화두로 꺼낸 황교안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.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인 출신인 안 전 대표는 현 정부의 폐해를 잘 안다며 통합 논의 진행이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 가치, 큰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해야 한다. 통합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도 황 대표가 유승민 의원보다 안 전 대표를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. 중도 진영, 특히 수도권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는 안 전 대표와 한국당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21대 총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황 대표는 최근 안 전 대표 측 김중로, 김삼아, 김수민 의원 등도 직접 접촉했습니다. 자연스럽게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. 한국당에선 유 의원 측의 통합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한국당 비판 수위도 너무 강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. 황 대표는 최근 새보수당과 안철수계, 제야 세력 등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. 한국당은 오늘 탈당 인사에 대한 복당도 허용키로 했습니다. TV조선 신정훈입니다.